그런 말을 안 하지. 그래? 야, 둘이 뭐 꽁트 있었어. 그런 게 있어? 은지하고 내가 이걸 맞춘 거는 사실이다. 알았어, 끝. 오케이. 리아처링, 피처링 중간에 빼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오케이. 내세요. 사실. 강 거도이. 그렇게 얘기하는데. 오! 강 거도이. 옛날에 프로그램에서 그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곡 작업을 했는데 피처링을 은지가 해줘가지고 한 방에 그냥 1분 전. 1분 전, 1분 전. 이게 그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빵집에서 운동만 하다가 첫사랑을 만난 거야. 아. 진짜 스토리야. 봤는데 심장이 둥그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리고 막 가슴이 콩닥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주말에 토요일 날 빵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한 거야. 점심때. 만나기로 해서 12시에 이제 갔는데 밤 8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왔어.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순진한 마음에 혹시 내가 일요일로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. 그래서 아까 토요일에 저녁 기다렸고. 주말인데 일요일에 12시부터 갔는데 저녁 7시까지 기다렸어. 야, 그 빵집 주인이 그러겠다, 속으로. 어우, 쟤 엄청 좋아하네. 빵집으로 맞아, 맞아, 맞아. 빵을 이틀 동안 그 집에 있는 빵을. 15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? 그 첫사랑을 지금까지도 못 봤어. 와, 왜 안 나타났을까? 은지가 그 첫사랑 그 가사를 쓰고 하는데 피처링에 그냥 한 달 앞에 달려와가지고 노래를 완성시켰어. 그 노래 한번 들려줘. 한번 들려주세요. 형이 하면 재미가 있지. 은지 나왔어. 나 가사 있어. 가사 있어. 가사 있어. 그럼 이게 첫사랑 가사인 거야? 첫사랑 가사. 호동이 형 이거 진짜 오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야 돼요. 이수만 선생님이 형 힙합 음반 낸대요 이번에. 스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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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노래 괜찮다. 얘만 해야 돼. 야, 이거 나 처음 들어보네. 노래 좋아요.